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 가는 건가요? 저희 오늘 하와이 여행 갑니다. 하와이 갑니다. 아, 립스틱. 아, 막 왔어? 사야지. 어? 응? 아무튼 제가 립스틱으로는 안 들고 온 관계로 가서 하나 사야겠다. 집에 가자. 아니 가방 안에 있다고 붙이면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뭐 바를 안 바를래 그냥. 오늘 저희는 하와이를 갑니다. 어떻게 해서 하와이를 가게 됐냐? 오빠 휴가기 때문이죠. 아니 이번 달에 오빠 휴가가 나와가지고 오빠 휴가 기념으로 하와이 갑니다. 하와이. 스위스를 가냐 하와이를 가냐 고민하다가 하와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맞아. 여름 휴가 보고. 맞아 여름 휴가 경험해서 갑니다. 하와이도 솔직히 신혼여행 그 후보에 있었잖아요. 혼자 갈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휴가가 나와서 휴가를 가게 됐죠. 뭐야 이 사람 저보다 인천공항 가는 거 아니겠지? 차가 왜 갑자기 밀리지? 해줘 특징. 앞에 차가 있으면 자기랑 같은 목적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다 여행 가는 사람들 같아. 그리고 인천공항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주차대행 별렛 맡기는 거 예약을 하고 가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정보 공유. 근데 진짜 발렛이 너무 편해요. 인천 터미널 1이랑 터미널 2 둘 다 발렛이 있는데 업체는 두 개 다 다르고요. 발렛을 맡길 때 카드사별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발렛비 인천공항 발렛비가 15,000원인데 혜택되는 신용카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보통 플래티넘 카드는 월 3회까지 공항 발렛 파킹이 무료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 다니실 때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발렛을 맡기면 그 차는 장기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도착하는 날에 발렛 찾는 데서 찾으실 수 있고요. 주차비는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아 오늘 그 뭐야 로션을 안 바르고 나서 자 오늘 바디로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핸드크림 줄 알았는데? 바디로션입니다. 오빠가 나한테 선물준 거잖아. 빅시 가서 오빠 그 파우치를 사왔는데 그 파우치 안에 요게 들어있었어요. 그래 그거 세트라서 같이 산 거야. 맞아. 빅시 안에 요게 들어있었어. 빅시는 빅토리아 시크릿을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다 알걸. 나는 몰랐어요. 다람쥐. 아 머리 초딩 같다. 초딩 다람쥐네 그러면? 다람쥐 아닙니다. 오빠 입에 뭐 맨날 넣어두고 먹잖아. 머리 힘들어. 이렇게. 공항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와이를 가지. 오빠 내가 춥다고 난방 벗어달라고 벗어줄까요? 내가 맨날 오빠 뺏어 입으니까 아니야 안 추워. 어 초딩이다. 아 왜 내 머리 갖고 놀리지 마. 지금 티켓팅 하러 가는 중입니다. 짠 티켓을 받았습니다. 유후 7시 3분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저희는 환전하고 유심칩 잡고 이제 들어가서 면세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 여보 한 번 봐줘요. 한 번 봐주세요. 네 거절당했습니다. 저희가 갈 9시 20분 K053편입니다. 오늘 룰루 게이트는 267번입니다. 가자. 저희 드디어 보안구역을 통과해서 이제 면세구역 들어왔습니다. 게이트가 있는. 오늘도 예쁘시네요. 오늘 선글라스 살 겁니다. 우리 선글라스 사자. 저희 커플 선글라스. 저희는 브랜드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선글라스가 있으면 바로 사기로 했습니다. 프레임이 이쁜 거 있으면 바로 사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이언맨 선글라스 같은 거 사고 싶어요. 뭐야? 아이언맨 선글라스 뭔지 모르겠네. 눈알 보인 다 보이는 선글라스. 아, 뭔지 알지? 뭐? 잠깐만, 그 의미는 뭐야? 그때 써봤잖아. 얘 웃는 거 봐요. 그때 언제 써봤어? 그때 써봤어. 아, 들릴 것 같은데. 아, 저기 있지 않아? 어, 여보 여기 있다. 아, 여기 이거 가져갈까? 좋다 좋다. 옷 소화하는 거 보소. 마, 내가 유해주다. 예? 어, 장난입니다. 여보, 립스틱 산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그냥 안 받을래. 괜찮아. 여러분, 유해주는 화장 따위 하지 않습니다. 아, 농담, 농담. 알았어. 자, 선글라스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